피인 씨, 이거 장기주택 저당제 입금 2010년 이전하고 이거 달라진 게 뭐야? 이거 되게 헷갈리네. 그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, 연말정산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, 회계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아, 예, 예. 수고하십시오. 네, 경리부 손상태입니다. 아, 연말정산 서비스요? 그거 국세청에서 하시면 됩니다. 야, 그걸 모르는 인간이 어딨어? 그 연말정산을 뭐 문체부에서 할까? 아, 아유,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. 네, 메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. 아유, 됐다. 고민 씨,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겠습니다. 야, 이씨, 직접 와서 하라 그래. 예, 직접 와서 하겠습니다. 주님 말씀하신 자료요. 28일까지니까 좀 서둘러 좀, 어? 네, 알겠습니다. 아이고, 대충대충 그렇게 말로 하지. 왜 이렇게 침내대. 주님 바쁜데 어디 갔어, 진짜. 아이씨. 연수 가서 좀 찾아봐. 부장님. 어. 그 김과장 조퇴했어요? 무슨 퇴?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가봐야 된다고요. 친구? 나 이런 빌게이츠 대출 받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아니 친구 때문에 무단 조퇴를 해? 그것도 오늘 같은 비상시국에? 어? 하! 나 이런 판타지 개념을 봤나? 아 뭐해? 전화해봐! 전화해봐! 야 전화부터 해 빨리. 저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. 아 씨, 뚜껑 열려 진짜 씨.